자, 오늘 뜨거운 테마주는 바로 참 좋은 여행. 여행 관련 종목들이 초반에 좀 반짝하는 모습이었습니다. 이제 뭐 아무래도 뭐 거리두기도 이제 다 해제가 됐고, 네. 뭐 해외 출입국 할 때도 뭔가 PCR 검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면제가 되니까 사라졌으니까 네네. 좀 네. 기대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. 사실 저희가 아침에 장 초반에는 사실은 여행주들이 가장 좀 제일 위에 있었거든요. 네네. 지금은 은행이에요. 네. 지금 은행 네. 테마가 제일 먼저 가는데 그냥 은행 테마 잠깐 코멘트를 달자면 사실은 시장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3분기 실적이 안 좋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조금 더 기정사실에 돼가는 것 같아요. 네. 그러면 이 상태에서 4분기 때 기관들이랑 외국인들은 사실은 배당주를 담을 수밖에 없거든요. 왜냐면 어쨌든 수익을 내야 되니까 그쵸. 그런 측면으로 저는 그래도 은행 테마가 조금 들어오는 것 같아 보입니다.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 입장에서 이건 조금 지속적으로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여행 쪽에 이슈가 조금 많았어요. 그쵸? 특히 이제 참 좋은 여행 같은 경우에는 뭐 입국 전 코로나 검사 폐지가 사실은 이제 월 말에 있었죠. 그쵸? 그리고 당일 예약자가 뭐 참 좋은 여행 보니까 거의 한 40%가 올랐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그만큼 여행에 대한 수요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. 그다음에 참 좋은 여행이 그 손흥민 직관 여행 상품을 또 예. 네, 만들었더라고요. 재밌겠는데요? 4회 출발하는데 회당 25명 한정. 네, 그리고 인당 400만 원. 400에 25명이면 네. 네. 근데 직관할 수 있습니다. 네. 그 토트넘 경기장에서 저희가 예전에 정말 힘든 시기에 박찬호를 보고 열광을 했던 것처럼 네. 이제 최근에 이제 손흥민이가 또 네. 주말에 또 헤트트릭을 했잖아요. 그러니까 이거 가서 이 직관한다라는 거에 대한 그 테마가 또 살아날 거. 네. 손흥민 테마라고 바꿔야 될 것 같긴 한데. 때마침 또 골을 넣네요. 네. 그래서 아마 참 좋은 여행이 조금 더 뭐 날개를 달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서 네. 여행주들을 조금 봐야 되는 시기지 않나라고 또 생각은 하고는 있습니다. 네. 네. 자, 그렇다면은 참 좋은 여행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테마도 엮여 있고 전반적으로 여행 시장이나 해외 쪽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들이 이제는 많아질 테니까 뭐 기대를 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. 네. 자, 지금 가격은 어떻습니까? 지금 좀 들어가도 괜찮다고 보세요? 근데 사실 참 좋은 여행은 항상 그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면 항상 탑픽은 아니에요. 네, 그렇죠. 네, 오늘 전반적으로 보면 최근에 이제 최근에 많이 빠졌었고요. 네네. 네, 손흥민 테마 때문에 잠깐 올라간 거는 같은데 네. 오전에 거의 제가 볼 때는 거의 3% 4%대까지 가기도 했었거든요. 근데 저는 차라리 만약에 본다라고 하면 일본 쪽에 특화되어 있는 하나 투어를 볼 것 같아요. 왜냐면 최근에 그래도 여행들 중에 조금 이슈가 될 만한 건 일본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렇죠. 일본이 조금 빠르면 다음 달부터라도 무비자 입국을 또 허용할 네네네. 것 같기도 하고 지금은 이제 일부 단체 관광이랑 이런 것들밖에 안 됐는데 자유여행이 허용이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좋아질 것 같습니다.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에서 사실은 가장 선호하는 외국 여행이 일본입니다. 그렇죠. 가까우니까. 네. 가까우니까. 네. 그리고 플러스 알파 또 유럽 가기에는 달러랑 유로화가. 그렇죠, 그렇죠. 아, 그렇네요. 네,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0만 원 가지고 거기 가서 쓸 수 있는 돈이 뭐 우리나라 가치로 한 100만 원 정도의 가치였다라고 하면 지금은 거의 한 75만 원, 80만 원 가치밖에 그렇죠. 안 되는 거예요. 근데 이 100만 원을 들고 일본을 가면 그렇네요. 한 110만 원어치 쓰는 느낌이 있을 수 있거든요. 그러면 어디를 가겠습니까? 일본을 가야죠. 네, 그래서 일본 쪽이 조금 저희 여행 테마에서는 이제 일본 테마가 갖춰질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네요.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하나 투어가 일본인 예약자율이 제일 많습니다. 원래가 기존에도 그리고 이제 9월 달에도 보니까 일본 쪽이 조금 살아난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9월에 일평균 일본 예약률이 저번 달 대비해서 1100%가 늘었습니다. 네.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아마 하나투어가 가장 빠르게 저는 반응을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되고 있어서 여행 테마 내에서는 조금 일본 테마 쪽으로 포커스를 한번 잡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알겠습니다.